Savior. It's in my table forever. 다이빙 진짜 크게 떨어졌다. 이상해. 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떨어졌나? 이요? 아, 나 좀 느끼하니까 콜라 좀 주세요. 소금 같은 거 검. 콜라도 있어. 슈가형. 아, 오늘 슈가이 너무 말이 많았으니까 슈가형 거에 넣을래. 소금. 슈가형 거는 괜찮아. 좋아. 야, 컵이 맛있더라. 스타일이야, 마셔봐. 형! 뭐 탔냐, 이게? 이거 어떻게 콜라에 뭐 딴 거 타는데? 아니야, 안 탔어요. 중국 안 탔잖아. 소금 넣었어. 빠지 타임랩스로 다 찍어주세요, 끝날 때. 되지 않겠니? 10명에게? Would you like to go outside? You're here, but there's no desert. 스케줄 끝나고 그럼 뭐 하러 가? Let's sleep. Okay. Let's sleep. Okay. Let's sleep. 이제 말 꽃 눌러 꽃. 이 뭐냐고. 야, 솔직히 방글 인정. 방글 인정. 야, 방글 인정.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좋아, 가자. 기다려. 가자. 가자. 우리 영웅. 가자. 오케이, 김태형. 아, 이 진 싸움을 끝내러 왔다. 나이스, 나이스. 제일 커요, 우리 중에서. 아, 이런 거 꼭 해야 됩니까? 아, 해야 돼요. 듣기 슬프잖아. 아, 귀엽잖아요. 아, 귀여워. 태영아. 여긴 어디야? 아, 여기가 말로만 듣던 환상의 나라야. 우와.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제패해보자. 에잇. 으차. 에잇. 으잇. 아. 껍질을 발견했어. 그거 나중에 우리 팔아서 부자가 되는 거야. 우와. 가자, 태영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냥 진지하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네, 다. 떨려? 아, 야, 이 시간만큼은 진지하게 들어주자. 네. 지민에게, 지민아 안녕. 이렇게 진지하게 너한테 편지를 쓰려니 약간 오글거리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쓰려고 해. 이해해줘. 연습생 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서울에 상경했잖아. 일어나서 교복 입고 같은 학교 가고, 끝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연습실 가고, 끝나면 같이 숙소에 가고, 그리고 나서 밤에 수다 떨고. 6년 정도 있다 보니 어느새 나한테 둘도 없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돼있더라. 데뷔 전에 너가 데뷔 때문에 한번 불안한 적이 있었어. 불안했을 때 나는 회사랑 한번 미팅한 적이 있었는데 나한테 팀에 지민이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어. 한참 생각하다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옆에서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준 건 지민이밖에 없다고. 저한테는 이런 친구가 나랑 같이 쭉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하고 싶다고. 정말 그 이야기를 할 거니까 좋았어. 그리고 너랑 이렇게 데뷔할 수 있었던 거에 정말 기뻤고 지금까지 너랑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미안해. 항상 받기만 해서 지금도 항상 화장실에서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새벽에 몰래 나와 같이 웃어주고 신경 써주고 생각해주고 나 때문에 노력해주고 이해해주고 고민 들어주고 한없이 부족하고 못난 친구 많이 좋아해주소. 앞으로도 올해 같이 꽃길만 걷자. 사랑한다 친구. 야 멋있다. 지민이가 되게 힘들어하지만 이런 거 다 듣고 다 감동받고. 아니 제가 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제 저만 이제 태형이 이렇게 챙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이제 태형이한테 배우는 게 많고 이제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감정도 되게 많이 받고 그때마다 오히려 아 얘가 정말 친구여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울지 말고 임마. 멋있다 야. 아, 울지 말고 왜 우냐 갑자기.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앞에서는 그렇게 이제 밝고 좋고 하지만 저는 제 고민을 누군가한테 그렇게 크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지민이한테 먼저 말을 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슬플 때나 조금 약간 힘들 때 지민이가 저희 방도 찾아와주고 제 방도 찾아와주고 같이 울어줬거든요. 제가 그거를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얘기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민이한테 그 기분을 정말 얘기해주고 싶었었어요. 정말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싶었어요. 항상 지켜봐주시는 팬 여러분들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작년에 유럽 갔다 온 다음에 1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저랑 되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줄 때 제가 왜 우는지 알겠고 제가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지 너무나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때 별말 안 했어도 그냥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너 엄청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말을 안 하면 결국 모를 수밖에 없고 섭섭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기 와서 한 번 더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더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길 것 같고 설령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